오늘은 수트 맛집을 찾아 또다시 양산박에 왔다. 올해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한때 자연으로 시작했던 양산박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다. 인간이 활동을 중지하며 다시 자연화되는 것을 엔트로포즈라고 한다. 나는 이런 폐허와 같은 장소를 정말 좋아한다. 오늘의 캠핑 요리는 쇠고기 양송이 스튜다. 제이나 이발관 같은 다른 달팽이들이 없어서 혼자 왔다. 혼자가 아니었다. 요리가 다 되면 깨워달라고 한다. 잘했다. 이건 뭐지? 이걸 넣으면 K 비프 스튜가 되지 않을까? 비프 코리안용. 잘했다. 건더기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다. 그래도 팔팔 조리면 줄어들겠지? 버섯은 많을수록 좋다. 이것을 버다익선이라고 부른다. 지구와 당근은 둥글기 때문에 잘 굴러간다. 버터는 많을수록 좋다. 이것을 버다익선이라고 부른다. 버터 묻은 손은 양송이에 닦으면 된다. 윈윈. 동네에는 홀토마토 캔이 없어서 베이크드 빈스로 대체했다. 식물성 단백질. 잘했다.
스틸 유리는 금방 되는 것이 아니다. 금방 동산이도 그렇다. 천천히 달팽이처럼 나아가야 한다. 이제 인내의 시간이다. 가만히 둬도 될 것 같지만 늦지 않게 계속 저어줘야 한다. 마치 방치형 게임 같다. 냅둬도 될 것 같지만 계속 할 일이 있다. 베스핀 간헐천이 고갈되었습니다. 신호 수신 중. 꽉 차있던 건더기들이 줄어들면 이제 고기를 투하한다. 비프 스튜에는 보통 큼직한 큐브형 고기를 넣지만 나는 아무거나 싼 것을 넣었다. 잇몸. 잘했다. 요리사는 어디 갔는가? 식사 전 운동까지 시켜주는 식당. 그곳이 양산박이다. 첫 번째 먹은 고기는 익었나 확인한 것이고 두 번째 먹은 고기는 스튜에 넣으면 넘칠까봐 먹은 것이다. 세 번째 먹은 고기는 삼위일체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불가항력이었다. 어딘가 많이 부족한 달팽이의 양송이 스튜 요리. 나는 이 요리를 애송이 스튜라고 부르기로 했다. 못했는데 잘했다.